역시 이거 잠을 좀잔것 같아. 좀잔것 같은데. 매일매일 잠자는 게 태스크. TASK. 그냥 자동으로 뭐 이렇게 뭐 자고 뭐 그러는 것 같지 않고. 잔것 같아. 조롱이 팟캐스트. 일요일 오는데 목요일 날 온다는 게 어저께 왔어. 어저께 2시에 3시에 왔어. 우와. 이틀. 목요일 나와야 되는데 내일 와야 되는데 이틀 전, 3일 전에 왔어. 우와. 거진 밖에 놔두고 잘 뻔했어. 근데 이제 뭐 전화기 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그러다가 이거 왔네. 왜 이렇게 빨리 오지? 왜 이렇게 빨리 와? 청상도 되게 빨리 오네. 왜 이렇게 빨리 올까? 일하는 사람들이 많나? 딜리버리 사람이 많나? 옛날인가 보다. 우리 수요일이네, 수요일. 담배를 13일 날 샀거든. 오늘 30일이니까는 지금 두갑 봤다고, 두 갑. 그러니까 한 갑으로 일주일 피는 거야, 일주일. 37, 10일, 37, 20일.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핀다고, 하루에 3개 정도 핀다고 보면 될것 같아. 한 갑 가지고 일주일. 아침 뭐 먹지? 아침에 된장 미역국 남았나? 고추장인 것 같아. 고추장을 잘 먹으면은 고추장도 좀 약간 그 효소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. 고추장이. 라면 먹고 싶다. 라면 먹을까? 라면 해가지고. 모르겠어. 어저께 제일라하고 농담 했는데, 뭐 공원에 갔다가 빠꾸 당했다고. 자전거 국가에서 들어간다고 빠꾸 당했다고. 제목에 써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너 빠꾸 너너 빠꾸는 no fuck you라는 뜻이지, 그지?
바깥에 뭐 입시 컷 뭘 바깥더라고. 그래가지고 제목을 수정했대. 수정했어요 그러더라고. 그래서 수정했어요. 그래서 수정이? 수정이네 했냐 이거지. 수정이? 누구지? 형이 누구지?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. 아니 그 홀리스피릿이 제일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. 되게 많이 얘기해. 몰라, 할 말이 없어서 뭐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. 그 제일라가 예쁘장하게 생겼거든? 예쁘장하게 생겼어. 몸매도 뭐 괜찮아. 섹시하게 생겼어. 어렸을 때부터 예뻐가지고 남자친구도 뭐 잘 사귀고 귀염도 받고. 근데 뭐 제일 생각에는 조금 몸이 약했다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곱게 예쁘게 잘한 것 같아. 그리고 남자가 없는 것 같아. 집안에 남자가 그 언니가 결혼해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그리고 되게 친하게 자영 형부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아. 언니는 결혼해서 애기 낳고 약간 통통한 것 같고. 되게 잘 지내는 거지, 그지? 언니 집에 가서 밥 먹고 막 놀다가 막. 근데 결혼을 지금 한 37분인 것 같아. 37, 38? 거짓 마음? 미비 35에서 40 내 생각에는 80년생 20년 정도 지난 것 같아. 20년 정도. 소주 두 병, 세 병 먹으시는 것 같고. 나는 술 2샷? 3샷? 술 많이 마시는 게 건강한 건지 술 못 마시는 게 건강한 건지 모르겠어. 막 라이브 할 때 막 7시간씩 하더라고.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은 계속 얘기하고 계속 음악 듣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인조이 하는 것 같아. 그런 식으로 인조이. 노는 거 좋아한다. 뭐 노는 거 좋아한다. 막 뭐 좋아하면 막 정신 팔려버린다 막 그런 식으로. 생각을 좀 더. 왜 결혼을 안 하고. 결혼 안 한 사람 많잖아, 그지? 왜 이 여자는 결혼 안 했지?
보면은 이 여자 나이가 40살, 뭐 50살, 40살인데 결혼 안 하고 뭐 이렇게 사는데, 야 이런 여자 한 명만 있어도 되게 잘 살겠다. 가게 하나 해가지고 이 여자랑 같이 가게 하나 하면은 되게 잘될수 있겠다. 무슨 뭐 이렇게 막 도시락 싸는 사업을 자기가 한 2년 했대. 근데 문 닫았어. 문 닫았고, 지금 뭐 다른 거뭐 회계 공부 하더라고. 기초생활 그거 받으면서, 뭐 기초생활 받아봤죠. 뭐 렌트 그거 20만 원 받고, 그리고 조금 도와주고, 맨 처음에 초반에 좀 초반 그러니까 좀맨 처음에 좀한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, 이 여자도 남자 만나서 남자가 별로 없나 더럽고 징그럽다 생각하나, 더럽고 징그럽다고. 40살 먹어가지고 50살 넘어가지고 정상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? 몇 명이나 되겠어? 벌써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지. 살고 있지. 아니 뭐 우연치 않게 뭐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뭐 망할 수도 있는 거고. 그게 좋잖아. 막 집에 와서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잘 먹고. 그지? 돈뭐뭐 모아놓은 거 아껴놓은 거 쪼개 쓰면서 회계 공부하고. 그러니까 살지 모르는 것 같아. 내 생각에는 이 부부끼리 살 때, 부부끼리 살 때, 그냥 신경을 안 써야 돼. 신경을 안 써야 돼. 그러니까 제일라하고 나하고 만일에 뭐 여행 간다 그러면은, 그러니까 있어도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해야 돼, 그렇지?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. 그래야지 같이 살수 있어. 근데 뭐 밥도 같이 먹고. 세수도 같이 하고 뭐 뭐든지 같이 뭐라고 이렇게 하려 그래. 막 그러면은 수증 난다고. 그지? 사람은 혼자서 있고 싶을 때가 있다고. 그지? 그리고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아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뭐 있는 거 같이 있는 거 같이 없는 거 같이. 그지? 아니면은 더 하면은 방도 따로 쓰는 게 좋아. 방도 따로 쓰고, 그냥 뭐밥 같이 먹어 필요가 있나? 그럼 같이 먹고, 필요 없어 같이 안 먹고. 그냥 뭐 하루에 한 마리 두 마리도 할수 있고, 하루에 뭐한 마리 두 마리는 해야 되겠지 그래도. 그지? 같이 사는데. 근데 뭐막그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같이 살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막 너는 너고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막 내가 일일이 다 참견해야 되고 막 바람 피냐 안 피냐 막 이런 거막막다 하나씩 다 따지고 막 그러면은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된다고. 그지?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되면은 벌써 누가 쪼다가 되고 누가 왕이 되고 그러면은 벌써 안 좋아지는 거야. 언젠가는 그 쪼다 된 사람이 터지게 돼 있다고. 그지? 터지게 돼 있다고. 그렇다고 뭐 한번 터지면은 금이 가잖아. 금이 가면은 벌써 뭐 다시 또잘 내가 오래돼가지고 잊어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면 괜찮은데, 금이 가면 또 잘해줘야 된다고 또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, 뭐 인간관계라는 거는 완벽한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지. 여자는 약하지. 근데 약해. 100파운드 안 나가면은 이 쇼핑몰 들어갈 때문 열기도 힘들어. 문 열기 나는 그냥 들어갈 때내 몸무게 써가지고 팔로 밀고 들어가면 되거든. 내 팔로 그 쇼핑몰을 내 몸무게하고 내 팔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. 내 팔 힘으로. 여자는 다리를 써가지고 허리를 써가지고
몸으로 몸무게를 밀면서 다리로 밀고 들어가야 돼. 그지? 다르다고 벌써. 몸무게가 차이가 큰 거야, 차이가. 사람이 달라진다고. 무거운 사람하고 가벼운 사람하고 성격 자체, 행동하는 자체가 다 다르다고 그랬어.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같아. 그렇게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. 생각해. 근데 막뭐 하나씩 다 참견하고 뭐 알라 그러고 뭐 이건 왜 저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막 그러고 그러면은 저 개도 나를 쫓아오잖아. 나의 스페이스를 주잖아. 그지? 자기는 이렇게 그지? 자기가 잠자고 밥 먹고 뭐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걸 해주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야.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된 거야. 그지? 이거 풀어주면은 오늘 하루가 끝난 거고. 그리고 자기 이제 할일 하는 거야, 이제. 밥 먹고, 자고 잘 자고, 한 번씩 와가지고 뭐, 인사하고, 뭐, 화장실 가자 그러고. 서로 존중해 주는 거지. 존중. 맨 처음에 내손 물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. 내손 물을 때. 근데 이제 연구를 계속 해 보니까는 개들은 손을 갖다가 자기 딱 똑같은 자기 밑으로 봐. 손하고 발하고 이런 걸 똑같은 자기 밑으로 봐. 그리고 그걸 이제 이해하고 나서 내 손을 물어도 기분 나쁜 게 없어, 이제. 옛날에 물으면 막 내가 같이 때리고, 같이 밀고, 막 이렇게 했는데, 이제는 이게 없어졌어. 이해를 하니까는. 근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, 손 무는데.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. 밥 주고 내가 막 이렇게 막 목욕시켜주는데, 나를 물어? 이거 또라이 게 아니야? 그런 식으로 막 화나더라고. 근데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생각이 바뀌니까 손을 물어도 전혀 기분 나쁜 게 없어. 근데 아 조금 요번에 조금 시계 물었다. 이번에 조금 시계 물었다. 얘가 조금 약간 오버하기 시작하는 것 같다. 그런 생각은 해. 기분 나쁜 거 엄청 기분 나빴어. 아이씨 내가 밥 주고 막 내가 막 목욕시켜주고 막 하는데 손을 물어. 기분 나빠. 기분 나빠. 기분 나빠. 기분 나빠. 근데 맨 처음에 저기하고 나하고 한 6개월 동안은 거진 매일 싸웠어. 매일 매일 막 내가 때리고 제가 막 똥 아무 데나 싸고 매일매일 그랬어. 근데 지금 이제 한 2년 돼가니까 지금은 좋아. 관계가 좋아. 쟤는 이제 제가 이제 저기서 저거 떠들다가 밥하고 밥하면 나도 밥하고 내 밥도 할 거고 그럼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자기 밥 먹고 뭐똥 싸고 오줌 싸고 잠자고 나는 내그 컴퓨터 앞에서 내가 할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다 알아. 스케줄을 그지? 밖에 나갈 시간이면은 내가 옷 입기 내 양말하고 뭐 바지 뭐 그럼 제가 벌써 딱 알아 밖에 나갈 줄. 나도 나갈래 막 난리 나 저기도 나가겠다고. 근데 내가 바지를 안 입으면은 쟤는 그래도 뭐 나가자고 뭐 그러지 않아. 그러니까 뭐 나가도 괜찮고 안 나가도 괜찮고 그치? 근데 나갈 때는 되게 좋아해.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서 가는 거지. 서로 안 맞춰지면은 나도 저 걔는 짜증내고 저 걔도 나 짜증내고 막 서로 똥 쟤는 똥 아무 데나 싸고 나는 걔 저게 이렇게 막 발로 차고 막 성격 서로 더러워진다고 그지?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저 개가 내 손을 물었을 때 내가 저 개를 이해를 못하고 계속 기분 나빴으면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. 그지? 쟤는 이 손하고 이 발은 나 아니면 나랑 내 밑에다. 나는 너내손왜 무냐? 그 굉장히 기분 나빠. 그러니까
그게 안 바뀌어지면은 같이 못 사는 거야. 내가 이해를 하든지 저 걔가 바뀌든지 뭐 이해를 하고 뭐 서로 맞춰가야 돼. 그렇게 돼. 그렇게 그런 거 같아.